건설업체들이 임금 체불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이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테이블 4개가 전부인 장간의 식당은 62살 장금숙 씨의 모든 것입니다. 1년 전 식당 옆에 아파트 공사 현장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금숙 씨는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부터 공사 현장에서 밥값을 못 받으면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외상값은 못 받았는데 밥을 안 주면 욕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는 인부들도 있었습니다. 금숙 씨는 부족한 돈을 카드로 계산했고 카드 빚을 막으려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금숙 씨는 사채를 갚으려면 가게를 내놔야 하고 그러면 자기 인생은 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가게 할 때게 전 이 아파트 전세 내놔갖고 했는데 그 전세돈을 다 까먹고 이 사람들이 돈을 안 주니까 밖으로 나앉게 생겼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 죽었어요. 이 장간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편무승 씨는 자신이 거짓말쟁이 아빠라고 자책합니다. 뼈 빠지게 일하고도 못 받은 석 달치 월급 600만 원은 고3 수험생 딸의 대학 등록금이었습니다. 결국 딸은 수능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수능 보기 전에 돈 계획된 날 돈이 나왔어야 되는데 돈이 안 나오니까 그 수능 된 날 자기 친구들은 시험 보는데 자기는 시험도 못 보고 그래서 달려서 저녁 한 끼를 못 먹은 것이 아버지로서 제일 가슴이 아프지요. 이 공사장에서 허드렛 일을 했던 김할머니의 삶도 체불 임금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일을 하다 다쳤지만 월급 못 받을까 눈치가 보여 산재 얘기는 입 밖에도 못 꺼냈고 결국 수술할 정도로 병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를 대느라 자식들은 적금을 깼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임금 제대로 받고 다니셨으면 제대로 병원 치료 며칠 쉬시면서 제대로 치료받고 처음은 경미하게 시작했거든요. 발목 접지는 걸로 시작했거든요. 처음은 그때 간단하게 치료받고 했으면 제대로 치료받고 일주일이라도 치료받고 했으면 이런 일까지 왔겠습니까? 이 공사 현장에서 일한 9명의 근로자가 임금 4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 체불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한 아버지의 딸과 한 어머니의 아들의 삶까지 한 가정과 지역사회 전체를 도미노처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